처음 변행은 촉다이고 다음 별경은 욕, 힘과 승해와 염과 기역과 정과 해, 정은 안정이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정이라 합니다. 해는 슬기, 밝은 그 마음을 슬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별경이죠. 별경이 다섯 가지라고. 별경이라서는 특별한 경우 도를 닦는 사람한테만 그런 게 필요하죠. 37페이지 첫째 줄에 별경이 다섯 가지라고 나왔죠. 욕과 성해와 염과 정해 대승 오이 백법의 37페이지 첫째 줄에 그게 별경입니다. 별경은 무슨 색성향 미촉법하고는 다르잖아요. 색성향 미촉법 육경하고는 성질이 다르죠. 반연하는 사실이 같지 않다. 반연을 하는 반연이라는 것은 전육식이 생각을 내가지고 마음을 일으켜서 생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경계에 이렇게 경계하고 같이 어울려서 경계에 붙어 다니는 것이 반연입니다. 넝쿨이 나무에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개미가 쳇바퀴에 다니듯이 그런 반연하는 사실이 같지를 않다 말. 여러 가지 다르다는 그 말이죠. 그 말은 이제 별경의 다섯 가지 신소가 각각 다르다는 그런 의미라요. 별경의 그런 별경의가 다섯 가지인데 그 다섯 가지 다섯 마음의 신소들이 각각 다르다는 그런 의미에서 반연하는 사실이 같지를 않다. 오 별경의가 각각 다르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그렇게 썼어요. 반연하는 사실이 각각 뭐여 같지 않다. 그 말은 같지 않다 하니까 다르다는 말 아니요? 논문대로 가급적이면 논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려고 해서 그냥 반연하는 사실이 같지 않다라고 번역을 했죠. 저기에 보면은 소연사 부동이라고 나오죠. 소연사 부동이라. 앞에 원문은 거기 보면은 이 페이지 제일 끝줄 하단 끝줄에 보면 소연사가 부동이라고 했죠. 반연하는 사실이 가치를 아니하니라 나오죠. 이 페이지 제일 하단 끝줄에 그거는 다섯 가지 별경의 친소가 각각 다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여섯 가지 친소가 있죠. 그 다음에 선은 선에 또 선의 친소가 있는데 전육식이 선의 친소에 관한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선은 11 가지라고 했죠. 11선 이 37페이지 둘째 줄에 나오죠. 선은 친과 이것도 좋은 것이니까 정법을 믿는 것. 믿는 것은 좋지 않아요? 또 참은 재부끄럼.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그런 수집어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거. 또 괴라고 하는 것은 남부끄럼. 맹자는 다섯 네 가지를 말했죠. 네 가지. 아까 이건 내 설명도 안 했네. 단멸공하고 악취공은 무기공만 설명했고. 그러면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하시죠. 저 가만히 있어. 시간이 이제 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단멸공이라고 한 것은
그냥 어떤 인과를 부정하고 이 세상의 법칙은 전부 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결과가 없는 원인도 없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데 이 세상은 모두를 그냥 무조건 없다고 부정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받는 게 없고 복을 지어도 착한 일을 해도 복을 받는 게 없다고 그렇게 부정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그냥 무조건 부정하는 것을 단멸공이라고 해요. 단멸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단견이라도 하죠. 단견. 불교에서 단견하고 상견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불교에서는 허문이죠. 단견은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부정해 버리는 것도 단견이고 영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속에는 단견입니다. 또 일체 인과와 응보와 모든 현상계의 모든 법이 다 없다고 보는 그러한 그 소견을 단견이라 하기도 하고 단멸공이라 하기도 하고 상견은 또 반대입니다. 상견이라는 것은 단견의 반대말이요. 항상하다. 항상하다고 보는 그런 상견이요. 항상하다고 보는 견해인데 그건 사람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뭐가 늘 존재한다. 유도들이 주로 많이 보죠. 사후를 보고 내세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차원 높은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어떤 유도가 묻기를 내세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셨죠. 또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세가 있다고 하면은 저분이 상견에 떨어질 거고 내세가 또 없다고 말하면은 단견에 떨어질 거니까 두 가지 둘 중에 어떤 병통과 허물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경전에 나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입을 봉하고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아요? 악취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게 그릇 공을 취하는 거예요. 18공 가운데도 이제 그 필경공 같은 것만 좋지 무슨 가령 악취공이라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공한 것을 이해하는 그런 정도가 악취공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공한 거 가령 이런 물체가 있어도 물체를 다 분석을 해보면 그거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러면 분석하기 전에는 공이 아니죠. 분석을 일단 분석의 과정을 거쳐야 공이 가능하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악취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취공은 하나의 종류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소승들은 소승들의 악취공은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서 중생 교화하는데 완전히 그냥 기권을 해버려요. 중생 교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소승의 악취공이라요. 그러니까 그 악취공은 큰 해독을 낳지 않아요? 중생 교화를 하지 않으면 이 생사고에 헤매는 이 중생들을 누가 구제하겠느냐. 대승은 그게 아니거든. 대승불교 사상은 비록 중생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다고 하지만은 없는 도리를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환으로 또 닦고 환으로 징득해서 환으로 교화를 해요. 이걸 환이라고 하는가요? 환자. 환으로 닦기도 하고 환으로 징득하기도 하고. 아이고. 꼭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환수 환징이라. 그리고 환으로 불사를 지어요. 환자가 래요. 대승의 사상은 이렇지. 안자 수월 도장하여.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건 다 환이죠. 그러나 환인 줄 알지만은 온갖경처럼 이한 수환이라 환으로서 환을 닦아요. 그래서 악취공을 하지 않아요. 악취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다 허무하다. 인생 일장 춘몽이다. 또는 초로 인생이다. 공수래 공수고고 뭐 선악과 죄복이 없다. 그런 식으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아까 단멸공과 비슷하게 악취공이라요. 소승들이 악취공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소승들의 가장 잘못된 허물이 바로 그거라고 했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환인 줄 알지만은 환으로 닦기도 하고 환인 줄 알면서도 그 환의 진리를 자기가 깨달아서 체득하는 징득도 있고 또 환인 줄 알면서도 불사를 해요.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다 불사거든요. 중생 교화하는 것이 불사지 뭐 절만 짓고 뭐 탑만 세우는 것이 불사는 아니잖아요. 정작 불사라는 것은 깨우치는 일이거든. 불이란 말은 깨우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환수, 환증 또는 환작을 해요. 수월 도장에 수월 도량에 편안하게 앉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간 고행을 닦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도 수월 도장, 수월 도량이라 합니다. 원래 불교의 발음은 도량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불교의 발음은 점송이 아니라 염송이고 그렇죠? 도장도 도량이라고 할 건데 도장이라고 불교 말은 도장 안 하고 원래 발음은 도량 또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통곡적인 것도 보리라고 그냥 하죠. 보리살 타? 또 다시 이제 이것도 나무도 나무암이 타불 나무라고 하죠. 발음은 나무 아니요. 나무라고 안 새겨요. 이것도 시방이라고 하지 집방 안 하거든. 예? 이런 게 많아요. 또 다시 이제 뭐죠? 이런 것 외에도 지금 많은데 염송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이런 정도가 많습니다. 보신데 보시라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요도 도장이라 도량이라고 읽습니다. 수월 도량에 편안히 앉아 있다. 수월 도량이라고 한 것은 수월 도량 자체는 본래 없다는 뜻이거든. 물속에 달이 비쳐 있는 것 같지만은 물속에 달은 없는 기거든. 그렇지 않아요? 환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 물속에 달과 같은
도를 닦는 그 장소가, 도를 닦는 그 장면이, 그 자리가 물 속에 비춰진 달과 같다 해서 수월 도량이라고 합니다. 출근할 때 뭐 사바세계 남녀부주 뭐 차사천아 뭐 무슨 부산 직활식 금정산 범어사 수월 도량 하지요. 그럴 때 이제 드는 건데, 그런 물속의 달과 같은 도량이 굉장히 허망하다는, 도량 자체가 환이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환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편안히 앉아야 앉을 게 없지만은 앉아서 거울 속에 비춰진 불상과 같은 그림자 영상과 같은 천마를 항복받아. 천마도 본래 없는 기거든. 그러니까 거울 속의 영상은 허망한 존재 아니요? 허망한 그 본래 없는 환과 같은 천마를 또 항복을 받거든. 6년 고행해가지고 수화항마상, 수화항마를 하거든. 그리고 아, 한자 또 빼먹었네. 내가 가끔가다 이렇다니까. 기노사가 내가 못 돼가지고. 예? 기노사 같으면 이렇지 않을 건데. 화자가 빠졌죠? 고향은 똑같은데 기노사도 장생이고 나도 장생이고 해인사 부방장도 내가 장생입니다. 해암신님 장성에 들어가시죠. 이상한 사람들도 나와요. 고재봉도 장성 사람이고 옛날 고경명이 기송사도 장성 사람이고 옛날 장생이 송마람신님 백양사에 계시는데 원래 출생지는 고창이지만 장성 백양사 스님이지. 그리고 박한영 스님이나 백파 스님은 그쪽 바로 개연계에 있는 구암사에 계시던 스님이고, 그래서 공화와 같은 허공꽃이랑은 본래 없잖아요. 눈병 난 사람에게 허공꽃이 보이거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듯이 현기증이 나는 사람, 눈병이 난 사람에게 허공꽃이 보이니까 허공꽃이랑은 본래 없는 환인데, 환과 같은 육도 만행 보살업 만 가지 수행 그것을 닦아 익힌다 말이야. 그리고 성불하는 그 자체도 꿈속과 같은 꿈과 같은 부처의 과덕이거든. 과유 몽중의 불과를 증득해서 이룬다 말이야. 그래서 환으로서 환을 닦는다는 것이 원각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악취공에 떨어지지 않거든. 소승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편견을 갖고 이 세상이 다 허무하고 또 자기 자신도 없고 타의 존재도 없다는 것만 깨달아가지고 중생 교화하는데 힘을 쓰지 않고 자기가 빨리 열반에 드는 그 자체가 악취공이라 말이야. 은가경에서는 은가경 제일 끝에 나오죠. 소승들은 삼매의 술에 되게 취해가지고 삼매주의 대취라. 이런 게 다 악취공에 속해요. 무식삼매를 닦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이제 소승들을 가르친 겁니다. 소승들. 소승 나한들이 멸진정에 들어가지고 능가경에 말한 거요. 능가경 그 끝에서 말한 겁니다. 열권 제일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소승들은 소승 나한은 멸진정 그 삼매의 술에 크게 취해가지고 그 속에 그냥 완전히 들어앉아 있어. 삼매가 좋거든. 소승들이 얻는 그 사산팔정과 멸진정 구차재정 그 삼매에 크게 삼매의 술에 크게 취해. 취하려면 저 삼매주에 한번 취할 건데 무슨 양주나 무슨 빼갈이나 그런 거 먹고 취하려고 하거든. 마약이나 말이지 환각제나
아취제 먹어가지고 취하는 건별볼일 없어요. 도래의 것이 야핀 같은 거 먹어가지고 취해봤자 신세만 망치는 거지. 그래서 오랫동안 유구한 세월을 두고도 일찍이 깨날 줄 모르는 거. 그런 게 악취공의 일종이라. 그러니까 악취공이나 단멸공이나 무기공은 또 잠에 빠져가지고 흐리멍덕해서 사리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밝은 지혜가 없는 그런 것을 무기공이라 해요. 그거 세 가지는 다 나쁜 겁니다. 아까 이 말 하려고 가다가 또 딴 데 건너갔네. 맹자의 사단 가운데 그 말이 나와요. 부끄럼이라고 나왔죠. 대학 그때 직지할 때 했었죠. 그때 오신 분이 오셨는지 치근지심은 인기다. 발음을 수오라고 합니다. 수오지 심은 의지도 아니고 차양지 심은 애기도 아니고 저 또 길어졌어. 12지 심은 지지답니다. 유교에서 사단 칠정 하는 그 사단이요. 네 가지 단서, 네 가지 끝이란 말.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건 맹자에서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참교가 맹자에서 말한 수호하고도 통하죠. 수호. 참교가 바로 수호입니다. 부끄러워해서 나쁜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서 싫어한다. 싫어할 오자요. 싫어할 부끄러울 오자고. 그러니까 치근한 마음은 치근이라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어린애가 물속에 빠지는 걸 보고 자기 아들이 아니더라도 불쌍해서 건져주려고 가지요. 그게 치근한 마음이요. 치근한 것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바로 인에서 나온 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마음이거든. 거짓 마음, 착한 마음이니까. 또 자기가 어떤 자기가 잘못한 그런 것이 있든지 부족함이 있을 경우에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은 옳은 정의 의의 단서가 되고 누가 어른이 누가 주면은 사양하지요. 사양하는 그 양보심, 양보하는 그 마음은 바로 애의 단이다 말. 그래서 인의 애지, 예? 인의 애지가 다 사단의 가장 근본이죠. 시비를 하는 그 마음은 지혜의 단서다. 지혜의 끝이다. 옳다 그러다 판단이 있으니까 남의 잘잘못을 구별할 수 있는 시비한 그런 마음도 생기거든. 그렇다 해서 시비를 일삼을 필요는 없어요. 시비를 해란 말은 아니라요. 여기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시비가 제일 나쁘지요. 여기서 네 가지는 요 세 가지는 다 좋은데 시비는 사실상은 별로 좋은 건 아니라요. 그러나 이제 맹자는 그걸 치료 지혜가 있으니까 시비 똑똑한 사람이 남의 말을 하지 못난 사람은 나무말 할 자격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참교, 탄따위가 없는 삼근이며, 탄따위가 없단 말은 탐진치가 없는 우탐, 우진 또는 우치, 그걸 세 가지 선근이라고 하며, 열한 가지 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육식이 거기에 대당이 된다는 그 말이죠. 근과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근면하고 정진하는 그런 부지런한 거죠. 근과 안과, 안이란 말은 경안이죠. 경안을 줄여서 안이라고 했죠. 경안이라는 가별경자 하나 붙여마. 그런데 그것이 빠졌죠. 좀 줄이다 보니까 그렇죠. 37페이지 둘째 줄에 한번 보세요. 선에 대한 11이 친과 참교와 참과 교와 무탐과 무진과 무치와 정진 다음에 정진이 근 아니요? 근? 근이 바로 정진이고 경안을 아니라고 했죠. 글자를 다섯 자로 맞추려니까. 그 다음에 불방일이 나오죠. 불방일과 행사. 방일하지 않음과 그게 불방일이고 행사라는 것은 평등한 마음이라고 내가 번역해버렸죠. 도를 닦을 때 혼침과 산란에 기울지 않고 균형이 잡혀서 마음이 평등한 그런 경우를 수행할 때 혼침 산란을 놓아버리는 그 상태가 행사다 말이에요. 행음의 사라고 또 그렇게 풀이하기도 하죠. 행음의 사랑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 해석을 별로 따르지를 않아요. 내 나름대로 해석은 수행할 때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정해의 힘을 어느 정도 갖고서 균형이 잡히는 것을 행사하지. 뭐 행무사 뭐 또는 저 수무사. 고수락수 사수할 때는 또 수무사라고 했죠. 거기에 해당되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행사는 그런 의미가 그다지 크게 두드러진 것은 아니라요. 그렇게도 볼 수는 있지. 그러나 꼭 그 해석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평등한 마음을 행사랍니다. 행사와 해치지 않음과 해치지 않음입니다. 불해. 불해까지가 선어 11가지죠. 그래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딱 쳐진 거죠. 선어 11가지가 전육식이 선 11가지, 선어 침소 11가지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